100만 년 동안 절대 말 안 해. 엄마는 너무해. 맨날 내가 제일 좋다면서 툭하면 나한테 화를 내잖아. 내가 사달라는 건 비싸다고 하나도 안 사주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것만 잔뜩 사고, 나한테는 몸에 나쁜 음식 절대 먹지 말라면서 엄마는 맨날 커피 마시고, 바코는 몸에 안 좋다고 한 봉지만 사놓고, 내가 세 알 먹을 때 엄마는 두 주먹이나 먹잖아. 너무해. 아빠도 정말 너무해. 아빠는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면서 나보고만 일찍 자래. 아빠는 더 뚱뚱하면서 맨날 나보고 뚱뚱하다 그러고, 털 달린 동물은 다 싫다고 강아지도 못 기르게 한다니까. 햄스터는 작으니까 괜찮죠. 안 돼! 지저분하고 냄새나. 그럼 병아리는요? 안 돼! 금방 죽잖아! 거북이는요? 똘도 없고 아주 오래오래 살잖아요. 안 돼! 아, 왜요? 아빠 마음이야! 너무해, 정말 너무해. 언니도 정말 너무해. 이 세상에서 자기만 예쁘고,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날씬한 줄 안다니까. 자기 물건은 조금만 만져도 화를 내면서, 내 물건은 멋대로 만지고, 자기는 맛있는 거 먹을 때 한 입도 안 주면서,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한 입만 귀찮게 따라다녀. 얄미워. 정말 얄미워. 가족 같은 건 필요 없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제부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강아지랑 병아리, 햄스터 많이 키우고,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고, 늦게까지 잠도 자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집에 없으면? 장수풍뎅이 밥은 누가 주지? 아빠 장난은 누가 받아주고, 엄마 커피 설탕은 누가 넣어줘? 내가 없다고 슬퍼서 울기라도 하면, 너무 많이 울어 병이라도 나면, 안 돼! 다신 안 그럴 거지? 진짜 안 그럴 거지?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100만 년 동안 절대 말 안 할 거다. 알겠지?